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2년에 네. 조심해야 되는데 이 취지가 이제 조심해야 될 걸 좀 알고 내년 잘 대비하자 이런 취지거든요. 네. 뭐 우리가 항상 다 조심하고 이제 대비하고 준비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조심해야 될 분들을 추려봤거든요. 19살 갑신생 원숭이띠 어린 친구분들이잖아요. 이제 대학 입시도 앞뒀고 연태까지 준비를 10년 동안은 해왔잖아요. 학교 생활하면서 이 고비만 넘기면 그래도 사회 초년생으로 입학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준비도 잘해야 되고, 그런데 이 나이대가 지금 9세에 3세까지 겹친 형국이기 때문에 이걸 막아주고 가지 않게 되면 이 풍파 같은 게 초년부터 시작하는 때부터 치고 들어온다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이 오기 전에,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삼재를 막아놓고 가셔야지 이제 내가 앞두고 있는 것이 제일 첫 번째가 입시거든요. 이 시험 문제에 합격운이 이제 막힘없이 뚫릴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나오고 이 친구분들은 삼재의 약자까지 겹쳐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내 눈앞에 있는 시험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의 고비를 넘어서도 학교 생활에 대한 이 고비가 또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삼재도 막으면서, 미리 막으면서 내가 대학교 시험 칠 수 있는 이 운과 그 다음 고비인 학교 생활까지 다 안 좋은 것을 조금씩이라도 걷어내고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하게 되면 그래도 크게 빵 터지게 안 좋을 일이 엄청 많이 감해져서, 그리고 감해지다 보면은 또 그 시간이 되고 시간이 흐르면 또 좋게 변하는 운 또한 있기 때문에 이 점 꼭 유념하시고 삼재 꼭 맞고 가시기를 추천, 강력 추천 드리겠습니다. 31살 원숭이띠 분들은 내년에 학업이나 공무원, 국가고시 쪽으로 오랫동안 준비해 오셨던 분들은 운이 꽉 차게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우물을 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문서도 다 똑같은 문서가 아니잖아요. 이 회사 쪽으로 이동을 한다거나 다른 이곳에서 다른 터로 이동을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는 조금 고심에 고심을 하시고, 또 내가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셔야지만 조금 피해갈 수 있고 땜을 하고 가셔야지 그 실수를 그만큼 면해갈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분도 또한 삼재, 악삼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막아놓고 새로운 이민년 한 해를 시작하게 되면 들삼재에 몸으로 친다거나 안 좋은 일이 크게 나오진 않는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띠분들은 우리가 감기 예방접종도 하고 넘어가게 되면 마음적으로도 안심이 되고 그만큼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는 거잖아요. 모든 면에서 우리 같은 분들이, 제자분들이 한 소리로 하는 말이 있잖아요. 꼭 액땜이나 삼재는 막고 넘어가셔야지 크고 작은 안 좋은 일들을 막아내고, 그럼 그 막아낸 만큼 좋은 일이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분들은 삼재를 꼭 막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강력 추천드립니다. 업무가 나와 맞지 않는 것 같아. 나도 모르는데 적성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해결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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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어떻게 해결했다는 거야?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내년에 2022년 네. 유난히 꼬꾸라지는 나이? 본인들이 운기만 잘 다스리면 뭔가 준비나 도약으로 갈 수 있고, 잘못하면 정말로 꼬꾸라진단 말이에요. 그분들 중에 첫 번째로 무신생의 원숭이띠 55. 이분들이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은 건강으로 조심하셔야 되고 인간으로 풍파가 굉장히 강해.
이 무신생 이분들이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직업적으로 보면은 공무원이나 남을 가리키는 업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손끝에 재주로 내 업을 가지는 사람들. 우리가 내 업을 가진다는 거는 사주가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운기가. 하지만 이분들이 또 뭐가 있냐면 조상의 기운은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 잘 닦인 조상일수록 제가 항상 말하지만 그 기질은 좋아진단 말이야. 도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역풍을 당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내년에 이민년이기 때문에 충에 충사를 먹고 들어온단 말이야. 해운으로 바친단 말이야. 궁합으로 따지면 해운하고 내년에 2022년에 내 궁합이 이 연도에서 어떻게 보면 최악의 궁합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인간 조심해야 돼. 인간의 풍파가 많어. 이분들이 남을 믿고 행하거나 남을 믿고 뭔가 내가 금전운적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금전운이 왔다 갔다 하면은 금전을 잃을 수고 사람도 잃을 수야.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내년에 들어오는 삼재잖아. 벌써 올해부터 풍파가 치기 시작했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건강도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이 건강 부분에서도 틀림없이 올해부터 병원을 왕래를 하시고 병원을 들락날락 하신 분들도 계신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특히 건강이나 인간 풍파에 대해서 조심을 해라. 이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묘생 토끼띠. 이분들이 굉장히 심지가 고다. 고집이 강하다는 거지. 그리고 여자분들을 보면은 내버려 내먹고 살아야 되는 여자분들이 많어. 그러면은 남자의 어떤 덕이 없었단 말이야. 하지만 머리는 굉장히 영리해. 여자분들이 분명히 이분들이 사회적인 활동의 범위가 크신 분들이란 말이야. 이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건강 조심하셔야 되고 인간의 풍파는 항상 따로. 특히 여자분들 가정에 안주하기가 힘들어. 남북에는 반듯해 보이고 남북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 같아도 가정적으로 내가 안정을 하고 우리 될 수가 없는 가정에서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자분들은. 그래서 내년에는 건강도 조심하셔야 되고 뭔가 이동 변동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을 해라. 하지만 발빠르게 움직여서 뭔가 내 운을 잘 보시고 내 운에 대해서 잘 다스려가면 이분들이 내년부터는 도약의 기회가 돼요. 그래서 아까 앞에 말했던 무신생 이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이동 변동 내가 직장에 어떤 벼슬 승차를 놓고 낙마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로 인해서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다 맞고 가시면은 뭔가 새로운 기운의 출발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는 형국이야. 그 다음에 한 분 더 61세 범띠. 이분들이 이민생인데 내년에 이민년이란 말이야. 61살이면 한갑승주 대운이 들어와. 건강, 수명, 금전, 사업, 가정 모든 게 대운이 바뀌는 시기야. 범의 해운의 범띠다. 범은 절대로 그 숲에서 수장이 두 마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 마리여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정말로 이민생들이 이민년에 충돌이 들어와서 내가 물어뜯기느냐 아니면 내가 치고 올라가느냐 내가 수장이 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꼬꾸라지는 사주라지만 또 아니면 뭐의 사주를 가지고 있는 형국이 61살 이민생 이분들 또한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래서 기운도 굉장히 강하고 외롭고 고독하시고 어쩌면 뭐 홀로 가는 사업을 하시는 사주가 이분들이야. 중요한 거는 이 대운이 이분들이 앞으로 노후나 모든 변화에 대운을 가장 강하게 기운이 또 아니면 뭐의 사주. 그래서 이민생 이분들이 내년에 문서를 가지고 조심을 해야 돼. 이동 변동도 쉽게 해서도 안 되고 만약에 한다면은 꼭 방이나 그 날짜를 봐야 되고 시기를 봐야 되고 사업적으로 업종도 봐야 되고 학장의 운이라 하지만 어설프게 건드렸다가는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이를 운이다 이래 봅니다. 남들은 다 취업했다는데 난 취업이 안 돼서 죽겠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해결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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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어떻게 해결했다는 거야? 이번에 반대입니다. 네. 2022년에 쪽박 날 사람에게 나타날 징조. 쪽박 날 사람한테 나타나는 징조? 네. 우선은 이제 이것도 설명을 차근차근 드릴게요, 여러분. 애기씨가 있다 보니까 돌발 행동을 해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선은 이제 쪽박날 수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는 뭐냐면은 다 아니라 그랬는데 내 즉성, 내 고집 부리게 되죠. 그러니까 다 아니라 그랬을 때 내 촉이나 감은 무시하고 내가 인위적으로 움직여지는 형국이 많아요. 정말. 근데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뭐냐면 다들 그 터가 아니라고 했는데 난 여기 가면 대박 나. 내가 알아. 이렇게 약간 내가 뭔가 정말 아는 것처럼 본 것처럼 이렇게 하는 행동? 그런 행동 우선은 조금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엎어지려다 보니까 그렇게 자신감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선 입에서 거친 말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숫자만 찾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뒤에 숫자 18 막 이런 거 이런 숫자만 찾는 사람이었는데 더 심해지는 거지. 그리고 운전하다가도 옛날에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나중엔 조금 더 험하게 뱉어지는 거죠. 타인한테 욕설이 많이 뱉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앞에 엎어지는 거죠. 스탑. 엎어지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세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내가 내 거를 너무 많이 탐욕을 부리는 거야. 있는데도 더 뭔가를 원하고 더 끌어당기고 더 끌어당기고 막 이렇게 하는 거고 또 네 번째는 생과 사이 겁이 없어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동물 죽는 거 봐도 또 뭐 사람이 우리 가족에서 누가 돌아가시는 거 봐도 무감정이라고 하죠. 내가 안 좋게 되려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가려진다 그래요. 가려놓는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제자님들도 이렇게 무당 선생님들께서도 차에 가다가 신이 가려놓는 경우가 있어요. 욕심을 부리고 내 게 아닌데 내 밥그릇이 정해져 있는데 어그지로 담으려 그러면 신은 그렇게 냅두지를 않죠. 그게 벌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가려져요. 그래서 내가 뭐가 그런지를 판단을 못하고 이 사람이라도 무감각인 거야. 이 사람은 그냥 옆에만 가도 기운이 짜증나. 에? 그리고 쪽박 날 때는 신발을 자꾸 꾸겨 신고 접어 신는다. 이게 저도 가끔 이제 바쁠 때 막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뭐 이렇게 뒤처리를 막 해야 될 때 막 바쁠 때는 어쩔 수 없고 갑자기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꾸겨 신고 나가는 경우들. 급해서 말고 그냥 갑자기 느긋한데도 갑자기 뭐 출근 시간이 7시 50분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7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꾸겨 신고 나갈 때 저는 그럴 때가 조금 안 좋은 기운이 많이 탔다 그렇게 봐요. 지금 사실 이게 해당되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앞전의 영상처럼 사소한 것부터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소한 게 아무것도 아닌데 항상 저희는 그런 말을 해요. 제자들끼리 모든 우리 하는 행동에는 다 지기가 있고 뜻이 있다. 이런 것처럼 무당 선생님들만 신령님을 모시고 있어서 이런 거를 타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다 그래요. 그래서 무당 선생님들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다 보여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저 사람 저렇게 하다가는 한번 엎어지겠다 이런 게 보여지는 게 사소한 것부터가 탈이 나게 하거든.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사소한 거를 바꿔라. 네. 우선은 이거는 이제 안 좋은 쪽박나는 사람의 특징이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어쨌든 이 안에는 많은 게 담아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정말 내가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됐다 이런 경우는 좀 정말 살펴봐야 돼요. 쪽박이 내가 남한테 해를 가해서 쪽박이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가다가 엎어지니까 쪽박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선생님 말처럼 내가 저기에 한 3개 이상은 해당이 된다. 뒤를 돌아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네 여러분 쪽박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세 가지 이상 해당이 된다. 이 영상을 보시고 세 가지가 뜨끔했다 그러시면은 한번 뒤돌아보셔서 좋은 운만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